여러분, 반가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피망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려고 지금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네요. 저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요거를 내 몸에 좋을 것 같아갖고 저는 이제 몸을 제가 치유할 때 요거를 이제 건조기에 말려서, 말리셔도 괜찮아요. 말리셔서, 냉장고에다 건조기에 말리셔서, 냉장고에다 넣으셔도, 그냥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피망 중에서도 빨강 피망이 비타민 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모르고 먹었는데 이 피망이 비타민 그 C가 많이 들어있지만 이 빨간 피망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또 주목할 거는 뭐냐면 보통은 왜 야채들이 이게 열에 가하면 비타민 C가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이 피망은 가열을 하셔도 이렇게 비타민 C가 파괴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유성장에 갔다가 저 피망을 피망이 저를 손짓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피망을 좀 많이 살걸 그랬네요. 그냥 몇개 사와봤어요. 그래갖고 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망을 육수로 아마 내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이 피망이 육수를 끓이실 때 넣어도 맛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망을 말려서 이렇게 육수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 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꼭지만 제거하셔서 좀 예민한 분들은 뭐 이제 만약에 피망을 저기 식초하고 베이킹 파우더에 한 10분만 담가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게 물에다 좀 피망을 담가 놨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피망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피망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 피망은 눈 건강에 좋아요. 빈혈 예방, 항암 효과, 우울증 예방, 불면증 치료, 면역력 향상, 다이어트, 피부 미용.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사내들에 나는 모든 그 나물들 있잖아요. 독초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같은 효과가 나는 것들, 면역력, 특히 면역력, 암, 다 좋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씩 모든 재료를 잡으세요. 만약에 무, 뭐, 이렇게 해갖고, 항상 5가지, 7가지 이상을 섞으셔야 돼요. 이렇게 백초 차처럼, 이런 것들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뭐냐면은 각각의 채소와 그 다음에 그런 약초와 또 어떤 그 나물들 간에 그런 독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5가지, 7가지를 이렇게 섞으시면 그게 그 독소가 해소가 됩니다. 그거 아마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약초 공부나 그 다음에 그뭐 나물차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 생으로 먹으셔도 돼요. 근데 독소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생으로 못 먹어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볶아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되고 영양소 파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다 육수를 낸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물을 제가 이거 1리터는 더돼 보여요. 한 1리터 500, 2리터는 안 되고 1리터 5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피망을 하나 통째로 넣습니다. 통째로 육수를 냈고요. 그 다음에 멸치 있잖아요. 멸치 한 주먹 정도 해서 전자레인지에 3분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멸치 똥을 그거를 안 드시는데 그게 소화 이게 배 아프고 배앓이나 이 위장 쪽에 좋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통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3분을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비릿한 마음이 비릿한 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훈제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야채 육수나 뭐 제가 그 저기를 못했어요. 그 약초 육수를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빠갖고 그냥 간편식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또 피망을 육수를 냈죠? 간단하게 뭐 다시마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좀 다시다를 또 찾으라니까 없어갖고 아이고 너무 바빠갖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멸치를 육수를 낸 거예요. 여러분 멸치 아까 한 주먹에 전자레인지 3분 돌렸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떡하냐면 황태도 우리 간에 해독에 좋잖아요. 황태를 어떻게 하시냐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황태가 어느 정도 볶고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부서져요. 그래서 약간 길쭉한 태로 하시면은 더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갖고는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육수를 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져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릇을 따로 준비를 하셔서 이제 약간 두꺼운 팬에 들기름과 참기름으로 황태를 볶습니다. 그리고 물 1.5L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는 히말라야 핑크 솔드와 그리고 까나리 맛간장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 파는 한 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양파는 햇양파 지금 한 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양파가 이런 약간 그 뭐라 할까요? 약간 쓴맛도 잡아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추는 매운 고추 한 3개에서 4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감자도 넣었어요. 감자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은 한 우리 밥 스푼으로 한 스푼 안 되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간 이게 그 뭐냐면은 그 아까 그 멸치를 넣었잖아. 약간 쓴맛 나요. 그 쓴맛을 잡아주는 거는 미원이에요. 미원 살짝 넣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원 먹어도 해독 돼요, 여러분. 많이 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넣어서 맛있게 기분 좋게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속일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3년 자연 지우 했는데 미원 먹어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오히려 밖에 음식이 더 여러분 독소가 더 많은 거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땡기고 자극적인 게 땡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서는 고급 재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집에서 맛있게 드시려면 미원 약간 넣고 이렇게 맛있게 드셔서 그냥 독소 없애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우리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피망 말린 것도 넣으셔도 되고 피망 이렇게 생으로 된 것도 육수를 내셔도 됩니다. 제가 참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요. 3년 제가 자연 치유를 했기 때문에 뭐 엑기스 만드는 것부터 천천히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또 판매 동영상 그리고 다육이 판매 동영상이 될지 야생화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야생화를 노지에서 잘 키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가 모르겠네. 그리고 그냥 지금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냥 격려의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전화 오셔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따 제가 또 알찬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